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몬트의 나라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비스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해 로주얼 로다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했다고 느껴지는 게 앨범마다 특별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안 해봤던 그런 컨셉과 그리고 안 해봤던 악기를 이용해서 앨범을 준비했기 때문에 진짜 너무 특별했고 너무 뭔가 잃어버린 설렘을 찾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이 앨범을 준비한 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요. 이 타이틀인 마음대로 해라는 곡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와있던 곡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수정과 많은 고민과 저희의 또 로다의 굉장히 고뇌가 들어간 끝에 드디어 이번에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준비하는 기간은 되게 길었던 거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곡들이다 보니까 네, 딱 속이 시원하고 드디어 우리 민트들에게, 팬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라는 마음에 되게 기쁩니다. 물론 무대 위에서는 플레이어 로다로서 이렇게 임했다면 이번엔 좀 진지하게 뭔가 나도 작가, 이제 작곡가로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곡을 열심히 썼고 그리고 뭐 다른 작곡가분들도 되게 대단하시고 되게 존경스럽지만 아무래도 뭔가 몬트의 색깔은 내가 가장 좀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자신도 조금 있어서 그냥 굉장히 기뻤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는 마음대로 해랑 Honestly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근데 그 Like You도 제가 원래 정적인 노래를 잘 안 듣거든요. 근데 계속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노래는 없다 이번에. 제가 봤을 때 Honestly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팬송 같은 느낌이에요. 그거는 가사만 봐도 뭔가 팬송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가 몬트가 또 컴백을 하는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항상 함께 자리를 해준 민트들한테 고마운 마음도 담겨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너네 없으면 안 돼 이런 메시지가 또 담겨 있는 그런 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Honestly 녹음 딱 할 때 라찬이 형이 형 파트를 이렇게 잘 디자인해왔었는데 들으면서 저는 그냥 맨 앞줄 처음 스타트였거든요. 듣자마자 와 이거는 너무 형스럽게 몬트스럽게 스타트를 너무 잘 만들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소름 끼쳤고 아 그냥 그 현장에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Hey, I'm so in love with you. Hey, I'm so in love with you. 약간 이것도 아 벌써부터 Daddy, where you at? 이렇게 다 같이 뭔가 소리 지르면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크레딧에 딱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어쨌든 살면서 이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작사 작곡 편곡 따다다닥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게 내가 머릿속에만 있는 것들이 이렇게 결과물로 이렇게 녹음이 되어서 나왔을 때 그때도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럭키요. 일단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럭키를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일단 저희 럭키 간단한 곡 소개를 하자면 제가 뭔가 음악으로서 민트들에게 혹은 제 노래를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담겨있는 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제 노래를 듣고 잠깐 그 3분이라도 뭔가 신났으면 좋겠고 뭔가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그거에 좀 더 해서 이제 또 신날 때는 더 신나는 그러니까 부스터적인 그런 곡이고요. 아니 그래도 기분 좋은 날에 제 노래를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커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쓰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럭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사 내용도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이가 또 멋있게 또 가사를 써줬거든요. 같이 했는데 어우 제가 뭐지? 제이한테 와 너 제이야 가사 잘 쓴다 하니까 형 그럼요 저 미국인이야 이랬던
기억이 좀 있네요. 일단 매번 제이를 보면서 놀라고요. 얘는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와, 너무 되고 싶은 부분도 있고 너무 막 그런 완전 팬이에요 제가. 제이의 팬이라서. 그리고 약간 제 솔로 곡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이제 누군가에게 뭔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던졌을 때 약간 돌아오는 피드백도 되게 재밌었어요. 야야 이렇게 하면 재밌겠는데? 어때? 이러면 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반응도 있었고, 어때? 이러면 네 이러면 이제 아 이거 쓰지 말아야겠다 약간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Like You 같은 경우는 뭔가 저는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몬트가 이때까지 잘 들려드린 적 없던 스타일의 음악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우리가 더 이때까지 들려드렸던 그리고 보여드렸던 그런 좀 신나는 느낌의 분위기와는 조금 상반되긴 하지만 뭔가 그런 좀 감성을 담은 노래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 이런 톤의 몬트의 음악도 되게 좋다라고 뭔가 느끼실 것 같아서 그런 게 사실 라이큐의 좀 포인트인 것 같고. 제가 항상 가사를 쓰면서 가끔은 공을 들이면서 긴 시간 동안 써야 되는 곡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막 3분 만에 나오는 그런 가사들이 되게 좋은 경우가 저는 종종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번 Like You 가사 같은 경우는 진짜 딱 3분 걸렸거든요. 그냥 무슨 시 책을 읽듯이 머릿속에서 그냥 애초에 우리가 멀어질 거라 생각도 안 했지만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거기다 리듬을 얹어서 금방 나와서 아 이건 좋은 가사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대로 해에서는 일단 제가 챈트 그 떼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몬트 옛날에 했던 곡도 그렇고 떼창으로서 얻는 그런 포인트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항상 넣는데, 이번에도 워워 완전 그게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런 거를 넣으면 무대에서 항상 기대를 하거든요. 민트들과 놀 때 약간 그런 거를 딱 하는. 저는 일단 아무래도 후렴 구간에서 라찬이 형이 먼저 시작으로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막 뭔가 펀치 한 방을 날리는 느낌? 그 구간이 일단은 뭔가 너무 소름 돋는다가 될 정도로 좋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어서 바로 세훈이 형이 받아치는 그 구간이 너무 뭔가 이 티키타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잘 되는? 그렇게 들려서 뭔가 너무 그 현장에서도 되게 제발 명곡이 되라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그 구간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시원하다? 통쾌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그 마음대로 해라는 가사와 제목과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 너무 들었고, 그래서 뭔가 되게 모든 게 하나처럼 느껴졌어요. 뭐 내가 내 노력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 되게 답답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때 조금은 그런 거를 좀 해소하고 뭔가 공감하고 그래 뭐 나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이런 걸 느끼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네, 이게 정말 저의 뇌세포를 한 2억 개를 죽인 곡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뭐 한 이 곡을 지금 3, 4년째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난 곡이었어요. 이제 형들도 이제 막 군대로 가게 되었고, 딱 앵셔스를 만들면서 뭔가 그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머리를 식힐 겸 커피 한잔 하러 가야지 하면서 가면서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면서 앵셔스의 가사를 딱 쓰려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 마음대로 해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이 멜로디가 한 방에 머릿속에 딱 박히면서 이거 뭐지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녹음을 했거든요, 핸드폰에다가. 딱 그때 이제 형들이 군백기를 갖게 되면서 이제 이 몬트 이 활동을 이어가야 되니까 혼자 솔로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잘 나왔다, 솔로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회사한테 들려줬는데 아니다. 솔로 말고 형들 다 돌아오면 다 같이 하자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만큼 곡이 좋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선 거짓말 안 치고 한 20번 편곡을 했는데 처음에는 장르가 뭐 힙합 기반이었다가 댄스 기반이었다가 아닌 것 같아서 뭐 바꿔가지고 뭐 밴드 기반이었다가 다시 댄스 기반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지금의 버전 밴드 버전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많이 했습니다 편곡. 제가 원래 밴드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노이즈, 이펙터가 걸린 기타 소리 완전 락앤롤 하면서 그냥 배울 때도 연습할 때도 뭔가 심취해서 연습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너무 좋아요. 그 노이즈랑 그 소리가. 저희가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거는 사실 옛날부터 그냥 원래부터 좋아했던 것 같고요. 퍼포먼스를 하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퍼포먼스 위주로 많이 이때까지 보여드렸다면 저희가 직접 악기를 다루진 않았지만 밴드분들과 함께하는 공연도 했고 뭔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마음대로해라는 곡과 이번 앨범 자체가 뭔가 밴드 음악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저희가 또 이번에 오랜만에 찾아오는 컴백인데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렉 기타는 처음이죠. 제가 처음 준비를 하는데 어쿠스틱 기타랑 일렉 기타랑 또 엄청 다르더라고요. 어쿠스틱 기타도 막 배웠다기보다는 제가 혼자 약간 장난감식으로 많이 만졌는데 엄청 그 판이 크잖아요. 근데 일렉 기타는 엄청 조그매요. 그리고 누르기만 해도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쿠스틱 기타는 좀 힘을 빡 줘야지 되는데 일렉 기타는 살짝 해야지 되고 치는 것도 살짝 쳐야지 되고 약간 그래가지고 처음 하는 거지만 되게 재밌고 어려웠다. 저는 사실 일렉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렉 기타를 사서 민트들한테 자랑도 했었는데 그리고 베이스가 라찬이 형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살면서 베이스 치는 거를 옆에서 보고 그랬지 막 직접 만져서 쳐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뭐 안티어로도 그렇고 이번 어니슬리도 그렇고 제가 항상 곡을 쓸 때 베이스를 되게 미디로 많이 만들거든요. 미디로만 했던 거 내가 직접 연주해서 나중에 내가 직접 녹음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그렇게 곡을 쓴 내 자신에게 미안함 너무 어렵게 한 게 아닌가 해서 요즘 베이스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되게 매력 있는 악기예요. 가장 자신 있는 게 피아노였지 않나 라는 생각에 피아노를 선택하게 됐죠.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악기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나의 목소리에 가장 뭔가 잘 어울리는 악기가 피아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기도 했고 그냥 걱정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원래도 피아노에 대해서 뭐 혼자 꾸준히 뭐 이렇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은 해봤지만 이번에 이렇게 진짜 제대로 뭔가 우리 앨범에 내가 피아노를 쳐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딱 부여되니까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뭔가 지금 느끼기에는 저희 몬트 팀을 디렉한다라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다른 외부 어떤 외주 작업을 한 적이 막 그렇게 막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뭐 제이와 함께 했던 적도 있고 그랬던 거를 생각해보면 약간 형들을 디렉을 한다라는 자체가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형들의 색깔이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같은 멤버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편한 점은 되게 많은 구간에서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몬트니까 저 부분은 형이 저렇게 해줬네 이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 편하게 믿고 좀 그냥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몬트곡도 그렇고 뭐 다른 아티스트한테 기회가 된다면 한번 작업도 해보고 싶고. 사실 이 공백기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뭔가 모두가 지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될지도 각자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고 뭔가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뭔가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뭔가 조금씩 이해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멤버들에게 참 고맙다고 생각하고 또 로다에게는 뭔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실 곡을 이 앨범을 끌고 가는 프로듀서 역할을 해준 건데 사실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걸 알기 때문에 되게 리스펙하고 고마웠고 그리고 라찬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가장 힘들었을 멤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로다나 저 같은 경우는 피크타임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를 했지만 라찬이 같은 경우는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 앨범이 나오기까지의 정말 리얼한 공백 시간을 가진 건데 그 기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을 멤버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앨범이 나올 수 있는 이 과정까지 잘 따라와 주고 잘 버텨줘서 그게 참 고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라찬이 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아무래도 저와 세훈이 형은 피크타임을 하면서 라찬이 형은 이제 같이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을 계속 버티고 기다렸던 게 저는 되게 참 뭐 어른스럽다 되게 분명히 좀 섭섭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잘 견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한테 고마움도 있고 그리고 세훈이 형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되게 멘탈 케어를 잘해주는 형이다 보니까 항상 고맙고 어른스러워요 두 형 다. 네 번째 앨범이 이제 나오는데 중민이 곡 쓰느라 고생했고 또 형도 이제 고음 캐리 하느라 고생했고 나는 또 나의 자리를 잘 지켰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뭔가 계속 그래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자. 파이팅!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드디어 아주 오랜만에 IDGAF라는 앨범명으로 컴백을 드디어 하게 됐는데요. 우리 민트들 그리고 혹은 민트가 이제 곧 될 예비 민트 이 영상을 보실 예비 민트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몬트는 언제나 이렇게 좋은 음악과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 테니까 이번 앨범 그리고 앞으로의 몬트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곡 되게 좋으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뭐 그냥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몬트의 음악 뭐 여러 가지 행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주얼 로다였습니다. 안녕. 비스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기까지 나라찬의 인터뷰였습니다. 끝.